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먹을 것은 무엇이냐? 아, 잠시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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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먹을 것은 밥이 있고요. 아, 순댓국이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순댓국의 필수품 깍두기 아니겠습니까?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케이. 아, 무생기 없습니다. 아, 이건 순댓국입니다. 밥 많이, 너무 많이 떠왔나? 이거 있는 거에서 퍼온 거예요. 맛있군요. 오케이. 햄 샌드위치. 허리 안 아파요? 괜찮은데? 이렇게 생활한 지도 오래됐군. 젓가락질 없는데? 재밌었던 젓가락질 해드리겠습니다. 어딨습니까? 여기군요. 맛있군. 야.
순댓국이요. 저는 91년생입니다.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. 뜨거운 거 먹어보니까 덥긴 덥다. 방금까지만 했어도 추웠는데. 이거요. 모르겠는데? 말아달라고. 가능하죠. 가능하죠. 아까 넘칠 것 같아가지고. 이거 순댓국이에요. 근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, 저는 혼자 밥 먹을 때는 되게 느긋하게 먹거든요. 한 30분씩 먹고 그러는데, 뭔가 빨리 먹게 된다.
깍두기요. 짜요. 저섯 됐나요? 이거? 오늘 밤심 방송 점심까지는 하겠죠. 밥 먹을 때 물 먹는 거 별로 선호 안 합니다. 많이 떠오긴 많이 떠왔나봐. 밥을 이만큼 꽉 채워왔으니 슬슬 배가 부르네요. 수염도 한번 밀어야겠어. 저는 딱히 음식 가리지 않아가지고요. 와, 배불러다. 배불러? 산책편 할 수는 있는데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. 오, 야. 왜냐면은 필요한 도구들이 있잖아요, 그죠? 먼지도 잠을 잔다 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. 저는 녹방 안 합니다.
아, 요리 방송도 준비물이 필요하지. 아, 그럼요. 육성해야죠. 다음 말레보는 아직 미정입니다. 웨이플 재밌어서 하는 거죠. 아, 재미가 없으면 계속 하겠습니까? 아, 무슨 물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몇 회차였죠? 9회차였나?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짝짝짝짝. 끝.